의뢰용 도장인 어보, 의뢰에 대한 역사적 배경과 의미, 내용을 기록한 어책, 책임을 다할 것을 훈계하고 깨우쳐주는 글을 담은 교명, 국가유산청 국립고궁박물관이 628점을 소장하고 있는 이 조선왕조 어보, 어책, 교명은 우리나라의 보물입니다. 어보의 경우에는 보통 저희가 재질을 금, 옥, 은으로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정조 왕세손 책봉 때 만들어진 어보는 옥으로 만들어진 옥보입니다. 광복 60주년을 기념해 지난 2005년 8월 15일 개관한 국립고궁박물관은 조선 왕실과 대한제국 황실 유물 8만 8천여 점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국가지정 등록유산 45건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5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태지역 목록 1건, 시도문화유산이 3건입니다. 하지만 개관 이후 소장품 수량이 증가해 포화율이 160%에 달하면서 과밀화 문제가 심화하고 있습니다. 시설의 한계로 전시를 통한 공개 활용이 제한적이고 무엇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유물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립고궁박물관은 수장고를 언론에 공개해 추가 공간을 확보하고 소중한 왕실 문화를 국민에게 알리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제 안전하고 체계적인 보관 관리하고 그다음에 더 많은 분들에게 저희 유물을 소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제 추가 공간 확보가 조금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걸 위해서 이제 저희가 분관이나 아니면 뭐 왕실 유물 보관 관리 센터의 형태로 국립고궁박물관은 안전한 보존 관리는 물론 대중이 조선 왕실의 문화와 유물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BBS 뉴스 이석호입니다.